금융당국이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주식도 거래가 정지됐는데요. 투자자들은 이 거래 정지가 얼마나 이어질지,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1년 이상 거래가 정지될 수는 있지만 상장 폐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14일 오후 4시 39분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거래소는 앞으로 20거래일 안에 심사위원회를 꾸려 기본 15일, 최대 30일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는지, 개선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논의를 거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면 거래소는 20일 내로 기업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소집 후 7일 이내에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여 중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현행 상장 규정에 의하면 증선위의 회계 부정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와 함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금액이 자기 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현재 자기 자본이 3조 8천억 원 수준이며 분식회계로 늘린 자본금이 2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의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정지 기간은 42거래일에서 57거래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부여 결정을 내릴 경우 1년 이상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거래소의 현행 상장 폐지 요건이나 관리 종목 지정 조건에 분식 회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거래소가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투자자 보호 등까지도 모두 고려하는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개인 투자자가 8만 명이 넘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